아니, 그러면 저 영규가 정말 애아범이 됐다는 거예요, 오빠? 아이, 그렇다니까. 제천이라 그러는데 아주 콕 찍었대, 영규를. 이거 누가 지혜비 아들 아니랄까 봐온. 근데 처녀는 어떤 애래? 뭐 부모도 없고 지장통에서 장사하는 처녀인데 성품은 착하답니다. 고모, 저 왔어요. 왔냐? 인사드려, 우리 큰 고모님이셔. 우리 작은 고모고. 아저씨는 아까 뵀지? 그래, 아버지한테 내 얘긴 들었다. 혼자서 얘기 나누라고 욕받지. 에휴, 왔으면 그냥 빨리 집으로 들어올 일이지. 산모 데리고 왜 바람을 쐬고 다녀. 고모님, 저희 지금 결혼식 하고 오는 길이에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결혼식 하고 왔다고 그랬지, 지금? 예. 이거 어디서 무슨 결혼식을 하고 왔다는 거야, 지금? 그냥 둘이서 조용하게 하고 왔습니다. 일륜지 대사를, 이놈아. 너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닌데 이게 뭐냐? 어? 저 절대로 장난으로 한거 아닙니다. 영규야, 너 이러면 안 돼. 서울에 가서 다시 날짜 잡아서 해. 어? 너 남의 마누라 보쌈해왔니? 이 사람 말고 너 처자식을 어디다 숨겨놨어?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며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데 뭐 죄진 것처럼 부모 형제도 모르게 그렇게 도둑 결혼을 해. 어? 우리 집안이 다 이렇게 깡그리 망했다고 그래도 우리 뼈대 있는 박씨네야. 어? 그렇게 혼인대사를 그렇게 치를 수는 없어. 응? 총각놈이 마음대로, 응? 애업음이 되는 것도 그냥 기가 막힌데 그런 결혼을 해, 고얀 놈 같은 이런. 아이고, 누님, 뭐좀 참으시고. 아이고, 영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아, 참기는 뭘 참어. 얘 아버지가 틀려먹었어.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언제 철이 나야지. 아유, 언니. 새며느리 앞에서 오빠 흉은 왜 봐? 자식 이러면 아까워서 그냥 벌벌 떨고, 응? 버릇을 가르쳤어야지, 버릇을. 제가 저큰 고모님 그리고 작은 고모 섭섭해하는 거는 짐작이 가는데요. 그래도 미숙이 착한 여자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면 대강 아는데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야. 내가 아까 말한 거는 방법이 틀렸어. 응? 네가 틀렸어. 돈몇 푼이면 읍에 나가서 예식장을 빌릴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청승이냐?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그거 못할 짓이야.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도 못할 짓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면사포는 씌워줘야 될거 아니야. 이 처녀 부모가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어? 아니, 색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니까, 누님은 이렇게. 큰 고모님, 저 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미숙이네 식구 중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식장에 그냥 우리 집 식구들만 바글바글하면 그게 뭐예요? 제가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결정한 거니까요, 좀 못마땅하시더라도 봐주세요. 대신 잘 살게요, 예? 대신 잘 살면 되잖아요, 아주. 아이고, 엉덩이에 뿔날 넘긴 날강도 같은 놈, 그냥. 이놈이 그냥 지금 세월이 좋아서 그게 흉이 덜 되는 거지. 장가도 저 가기 전에 그냥 애 만들어 놓고 그냥 기가 막혀 죽겠어, 그냥. 자세하게 말해. 어? 무슨 말이야? 뭐 자세히 말할 것도 없어. 작은 오빠가 갑자기 구언니 끌고 내려가서 시골렸대. 이상한 놈이야. 그치? 제정신이 아니야, 그는. 아이, 뭐 어때? 어디서 하건 경건하게만 하면 되지. 아니, 둘이서 그런 식으로 한게 무슨 경건한 거야? 그리고 애 낳은 여자를 바닷바람 쐬면서 끌고 다녀? 아니,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으니까 따라갔겠지. 지금 걔들 어디 있어? 어? 그죠? 아저씨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한 가지뿐이다. 있을 때 잘해라. 무슨 소리야 그게, 오빠? 곁에 있을 땐 서로 잘하라고. 나나 너희 오빠 봐라. 뭐 잘해주고 싶어도 옆에 뭐가 있어야 잘하지. 그쵸?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어? 참으면서 살아. 그러면은 만사가 오케이고 행복이 저절로 굴러와. 거기다가 한 가지 곁들인다면은 자식이라는 거는 꼭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 무서운 얘기지. 술 먹고 때려 부시는 집 아들은 지 아버지 흉 보면서 자칫 저도 그렇게 자라고, 엄마가 화두바람, 치맛바람 일으키는 여자는 그 집 딸려는 지 엄마 욕하면서도 또 그렇게 되는 신뢰가 얼마든지 있어. 이 사람아, 다 그런 거 아니야. 걔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네, 누님 말씀은 맞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영규야, 아무쪼록 행복하게 살아. 응? 자, 아유, 네. 많이 먹어, 조카. 어서 먹어. 네. 우리 아이는 어떻게 누가 맡을 사람이 있어서 젖먹이를 어디다 맡기고 왔어? 예? 아, 예. 저 믿을 만한 아줌마 보고 계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일찍 올라가. 애들은 그냥 사람 손 탄다. 응? 애미가 애를 봐야지. 예. 아이고, 요리 봐도 조리 봐도 그냥 복이 그냥 따닥따닥 붙었는데 왜 부모님이 안 계실까? 에이그, 부모 복은 없어도 신랑 복은 많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셔, 누님. 에? 아이고, 나는 걱정되나? 얘네들 일이라면 그냥 노상 걱정이 돼. 걱정을 말아요. 영규 이 녀석이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에요. 이놈이 에스키모들한테 냉장고 팔아먹을 놈이에요, 이놈이. 감사합니다, 아저씨. 안녕 드세요. 에휴, 니 애비가 있었으면은 술 맛이 더 났을 텐데 이게 뭐냐. 이게. 아유, 참, 오빠한테 전화 좀 해야 되겠네. 아유, 밥 먹고 해라, 밥 먹고 해. 아니야, 지금해, 지금 일 나갈 시간이야. 전화. 아, 근데 그 사람 언제까지 이렇게 밤일을 할 거야? 응? 그 사람 이제 나이도 있잖아.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일로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아유. 여보세요? 예, 오빠세요? 저예요. 어, 그래. 너희들이 고생한다. 아니야. 연기 바꿀 거 없고 지 엄마 산수 잊지 말고 다녀서 얼른 올라오라 그래. 어, 예. 그리고 걔 좀 저 잘 좀 보살펴줘라. 출산한 지 며칠 안 되는 애야. 어, 그래. 서울 와서 자세한 얘기하도록 하고 오냐 끊자. 그래. 어휴, 야, 저 떨리지 마라. 아이고, 이불도 팔자가 있나 보다. 너 형수 처음 왔을 때 이거 썼던 이불이란다. 아이고, 피곤할 텐데 편히 쉬어, 응? 예. 편히 쉬어. 언니 나갑시다, 우리. 어, 그래. 잘들 자라, 응? 안녕히 계세요. 네. 그래, 아, 그래. 고단하겠다. 아, 그래. 잘자. 어, 언니. 내가 보기에는 애가 아주 참한 것 같은데 넌 어떻든. 아, 섹시야 뭐가 문제야. 연기 저놈의 문제지. 아휴, 거기는. 아휴, 나 도깨비 홀린 것 같다 오늘 하루 종일. 아이고, 힘들어. 아. 괜찮냐, 몸은? 자자. 서울에 전화 좀 해봤으면. 저기 너 아까 세수할 때 내가 전화했어. 애기 우유도 잘 먹고 잘 논다고. 작은 엄마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있다 그래. 피곤할 텐데 어서 자자. 아까 말이야, 내가 빼먹고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한 거고 네가 무시해버려도 상관없는데, 네가 나한테 다시 한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
3년 전에 부대 근처 나물시장에서 만났던 솜털이 부슬부슬하고 눈이 큰 한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됐어. 그때는 내가 실수로 그 여자를 놓쳐버렸는데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 이수가, 우리 잘 살자. 신나게 살자. 내 곧 올라가, 마. 그래, 오빠 결혼식에 맞춰서 올라갈 테니까 그때 니들 애기도 보자. 들어갈게요. 들어가, 대고. 안녕히 계세요. 아니, 조심해. 가시게요. 어? 어, 그래, 그래. 야,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아이고, 무슨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뭐. 여기. 여기. 일로 오세요. 들어가세요, 어머. 어, 그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얼른, 얼른. 오세요, 오세요. 아휴, 오빠네. 여수 한 마리에 이번엔 곰 한 마리 들어왔네. 그치, 언니? 아휴, 동기 때는 아무 걱정 없더니 영규 저놈은 왜 이렇게 불안스러워? 아휴. 잘 살아야 될 텐데